새벽 4시 거제 앞바다. 오늘 물때도 괜찮으니까 좀 고기가 좀 나오지? 고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새벽 바다로 나선 이창욱 씨는 20년 차 전문 낚시인입니다. 들불 올라갈 때 저쪽으로 보고 때려가지고 거의 정면에서 만든다. 정면에서 이 자리는 늘 손맛 보는 자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낚시하기 좋은 곳까지 낚시인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주곤 하는데요. 낚시인들 사이에선 소문난 고수라지요. 내려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떠니까 오늘은 뭐 가까이 놀이나 멀리 놀이나 뭐 이렇게 수심도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한 15m 앞에 공략해. 15m 앞에. 낚싯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좋아하는 낚시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였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인데요. 낚시라는 게 그저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되는 신선놀음이 아니랍니다. 바다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던 그는 처음부터 낚시가 마냥 좋았답니다. 아주 조그만할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낚시를 다녔죠. 매일 바다에 갔죠. 매일 바다에 갔고 대학 다닐 때 이제 남들은 저 미팅하고 뭐 소개팅하고 가는데 저는 낚시 다녔어요. 손끝에 전해오는 이 짜릿한 느낌, 이 손맛에 빠진 거겠죠. 이게 돌돔인데 조금은 사납게 생겼. 낚시인들 사이에선 황제돔으로 불리는 돌돔. 어, 또 뭐가 걸려든 문화이네요? 어, 뱅에돔이다. 이거가 귀걸이 뱅에돔이다. 자, 이건 긴꼬리 뱅에돔. 좀 굉장히 귀한 놈이죠. 어, 귀한 고기인데 아쉽게도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요. 형아들 좀 데리고 와. 아, 저거는 자. 제가 원하는 기준치입니다. 원하는 크기나 종류가 아니면 살려보내는 게 그만의 원칙이랍니다. 제빵어입니다. 방어 중에서 이 제빵어가 제일 맛있어요. 대가보다도 제일 맛있고.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항상 낚시 나오면은 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바로 아버지는 저 앞에 있습니다. 예, 요 바다에 있어요. 어,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바다를 좋아했고 예, 고기를 이제 낚는 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묘도 쓰지 말고 이제 바다에 들여달라 예언을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매일 밤마다 지금 낚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 낚시는 늘 그리운 아버지입니다.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갯바위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이분은 손맛 제대로 보셨겠는데요. 이야. 한 80 정도 됩니다. 물었을 때 어땠어요? 아우, 힘 좋았습니다. 손맛을 원시 봤습니다. 대물을 낚으려면 어복이 있어야 한다죠. 이번엔 오징어 잡이에 나섰습니다. 오징어 중에서도 전설로 손꼽히는 녀석이 하나 있다는데요. 아들도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오징어 사이즈가 좋은데 마리수가 좀 나오겠나? 어? 이제 왔는데. 그래. 몇 마리 나오겠지? 너도 키로 넘는 거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용인이도. 그지? 어,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년? 네. 아버지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참 낚시를 좋아했고, 또
지 태어났을 때도 너무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같이 낚시도 같이 이렇게 오면 더 좋았는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가버리셨어요. 그래 좀 그게 많이 아쉽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장난감 대신 낚싯대부터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무늬 오징어 낚기 위해서는 이런 애기가 필요하죠. 이런 애기. 예, 한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짜 미끼죠. 새우. 네, 가짜 미끼. 아들에게 전수하는 오징어 낚시법. 가짜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놀림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새우를 탁 덮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기술이 통했나요? 미끼를 물었나 봅니다. 그렇지. 한발 따라온다. 바로 던지 한발 따라와. 바로 던지 빨리. 네, 이게 바로 무늬 오징어랍니다. 본래 이름은 흰꼴뚜기. 그야말로 무늬만 오징어인 셈이죠. 씨알 좋습니다. 약 한 700g 되는 무늬 오징어입니다. 낚시로만 잡을 수 있는 귀한 녀석이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중에서 접한 오징어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맛이 좋고 그 다음에 약간 모양도 틀려요. 아빠는 한 마리 낚았는데 너는 못 낚았어. 어떡해? 아, 나 모르겠지. 더 큰 걸 잡아야지. 더 큰 거? 에이, 아빠가 더 큰 걸 잡을 건데. 아, 무늬 오징어 방금 잡아가지고 이제 크기와 모양만 특별한 게 아니랍니다. 다른 오징어에 안 나는 특유의 단맛이 납니다. 단맛.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게 일반 오징어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맛이 또 낚시하는 재미겠지요. 최고입니다. 눈맛, 입맛, 손맛. 남편의 아들까지 낚시에 빼앗긴 아내에겐 잡아온 물고기들이 제일 큰 위안입니다. 형이 일한다고 욕받네. 그러니까 주말에 진짜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는데 낚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뭐 2주에 한 번 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각서를 갖다가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는 의미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낚시 고수들만 아는 이 요리법도 요긴한 정보라는데요. 오징어를 물이 아닌 소주에 삶으면 더 맛있답니다. 낚시꾼들은 이 오징어를 삶을 때 거의 이렇게 다 삶아요. 소주가 비린내를 잡아주고 식감을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소주에 삶은 무늬 오징어를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먹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다 딱하면 먹이 나오죠. 요 먹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양이 많은 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조금 보셨지만 조금 먹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지금 엄청난 양이 나오죠. 고소한 단맛에 먹물 특유의 은은한 바다 향이 어우러진 1등 별미랍니다. 강승동으로 미역국 한번 끓여 먹읍시다. 어머님 옛날에 나 그 애 낳았다고.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위해 시아버지는 감성도우물 잡아오셨답니다. 어머니는 감성도우물 뼈째 큼직하게 썰어 미역국을 끓여주셨다는데요.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오래 두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답니다. 물동물 먹어버리면 참돔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 주우용 씨도 낚시로 인연을 맺은 20년 지기랍니다. 횟대는 솜씨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돔의 황제라 부르는 돌돔회. 입이 호사를 누립니다. 제왕. 맛있나? 저는 낚시바늘 넣고 잡아올린다. 고기 육질 자체가 틀려.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건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혀의 감기는 찰진 고소함, 황제라는 별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답니다. 도움은 기름에 구워도 맛있답니다. 하지만 귀한 도움을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건 쉽게 엄두내기 힘든 일이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도움을 이렇게 구워줘가지고 이제 지인분들한테 대접을 하면 놀래요. 제사상에 제사 때나 구경할 수 있는 고기 구워준다고. 구운 도움 위에 파를 채 썰어 듬뿍 올리고 뜨거운 기름을 위에 부어주면 파 향이 배어들어 맛과 풍미가 더 깊어진다죠. 파닭이죠, 파닭. 애들 좋아하는 닭. 그걸 갖다가 이제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파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네 이래서 제가 그냥 해봤어요. 낚시인 안에 내공이 담긴 별미구이까지. 낚시 덕에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밥상에 올랐습니다. 맛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다 고맙습니다.